볼륨을 조금 옆가름마에 맞춰서 빵 하고 띄워볼 건데, 제가 연출할 때 스타일 때 다행히 머리가 모질이 좀 맞는 형태예요. 아까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완전 직모 쫙쫙 처지는 머리를 살려보겠다고 들이대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그런 되게 가벼운 포즈 봐봐요. 가벼운 느낌이 나죠? 예쁘잖아.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 일단 모질이 두꺼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시술을 다른 걸로 가져가야지 드립다 무식하게 들이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벼운 느낌의 모발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그 러시아 모델처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렇게 동양인도 할 수 있나? 재밌는 얘기가요. 그런 연출을 하는 디자이너들을 한국에서 초빙을 해요.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단체라든지 헤어 쪽에서 초빙을 해서요. 직접 와서 시험 좀 보여달라고 해요. 러시아 모델, 뭐 캐나다 이렇게 있는 일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모델을 못 데리고 오잖아요. 한국 사람 모델을 갖다 놓죠. 그럼 머리가 이렇게 무거운 모발을 처음 만져봤다고 이렇게 온도를 해봐요, 정말로. 그분들 되게 유쾌하시잖아요. 망해놓고 막 쳐요. 뭐야?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두꺼워! 이렇게. 아, 정말로요. 실화로 있었던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 이제 세미나 가셨던 분이. 근데 그게 되게 막 내가 막 작품이 안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우리도 좀 막 돈 드렸는데 이러는데 그 다음에 너무 쾌활하게 인정해요. 우리 망했어요. 이러면서. 러시아 모델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완전 이렇게 그들의 그 금발을 봐. 우리는 탈색을 해서 만들지만 모질 자체가 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신생아 머리, 신생아들 머리 나오면 그런 가볍게 그런 머리들 아세요? 뭘 해도 안 만져주는 머리. 그런 모질을 타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로 몇 번 말아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빼면 이게 하루 종일 있죠? 이게 있나요? 안 있어. 이 뿌리의 무거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술을 하실 때 내가 뭔가 연출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모질을 하셔도 맞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들이대지 맙시다. 자, 옆가름마 라인 기본으로 잡았고요. 세팅 방법은 뒤에는 똑같이 말아주시면 되시겠고요. 세팅 라인을 잡으실 때 호주처럼 원, 그 다음에 투, 두 개만 옆가름마 세팅합니다. 롤 두 개. 원, 투, 후루시. 네, 후루시. 그래서 여기 원, 여기 투, 옆가름마 세팅합니다. 옆가름마로 그냥 오리지널로 가버릴 거여서 가시고요. 탑 두 개는 옆가름마 세팅하시고 사이드는 그냥 한 번에 올백으로 마세요.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백으로 마세요. 앞머리 그냥 살짝 말아놓은 상태예요. 머리 되게 길죠? 근데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 머리가. 모발 자체가. 그래서 좀 블루블루하게 드라이해서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볼륨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형태가 나올 것 같고, 머리 막 쫙쫙 뻗어가지고 무거우신 분들은 빼콤을 좀 넣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연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해서 모질 자체도 그래서 조금 보시면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앞머리 라인 파팅 나눠서 가겠습니다. 드라이 한 파트 하실 수 있을 만큼만요? 드라이 한 번에 못 가시면 또 이렇게 쫄리겠지, 그치? 파팅 많이 잡아놓고 드라이 한 번에 하려고 또 이렇게 쫄리겠지. 그래서 그렇게 잡지 말고 드라이 한 번에 하실 수 있을 양만큼 7cm 넘어가지 않게, 앞머리 라인 7cm 넘어가지 않게. 이게 너무 파팅이 많이 떠지면 얼굴 커 보여요. 가르마 선도 파팅 선으로 보기 때문에 시선이 따라가는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 커 보이지 않게 동양인들은 외국 사람처럼 여기가 좁지 않고 여기가 넓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가 넓어요. 일명 고구마 두상.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코 튀어나와 있지, 입 튀어나와 있지, 뼈가 모두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두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넓기 때문에 이 옆선의 볼륨을 살려주는 브레이드 딱히가 많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여기를 따야 예쁘거든요. 볼륨이 볼록하게 쓰니까. 근데 동양인들은 여기가 큰데 따고 머리 두꺼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따랐을 때 예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도 대부와. 그래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길면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많이 나오죠. 이거 해달라고 막 20대 애들. 이게 뭐 삥고 자놓으면 이게 뭐 지조금만 뛰어다니면 빠지는데 그치? 이거 무거워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브레이드를 많이 갖고 와요. 손님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이 머리 하려면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한국 사람 모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흉내만 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채색이 넘어가지 않게요. 앞머리 라인과 뒷머리 라인을 분리시켜주세요. 헤어에서는 앞머리 파킹을 잡으실 때 이어 포인트 파킹을 많이 잡는데요. 업스타일 하실 때는 7cm 정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어 백포인트 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귀 뒤쪽까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모양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머리와 뒷머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분리가 되셨으면 뒤쪽에서는 뒷머리에 이제 싱토대, 우와, 오랜만에 싱토대 라인을 만들 거예요. 싱토대 선을 잡으실 건데요. 그 토대 선을 기점으로 개의 흐름에 맞춰서 브랜더로 씻기지 않게 분리만 할 수 있게끔 머리 파핑 잡으셨을 때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시는 걸로 뿔이 절대로 씹히지 않게끔 핑컬 하나, 핀셋 하나 잡는 것 자체도 그 힘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머리가 눌려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게끔. 그 다음에 탑에서 가운데 중심에 아까 얘기했듯이 10cm 정도의 골든 포인트 가져갈 수 있게끔 떠주시고요. 짠! 짠! 이만큼 크게 떠주시고요. 떠주신 상태에서 밑쪽, 여기 이제 두통, 뒤통수의 가운데 중앙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뿌리를 많이 살리고, 백홈을 넣고, 할 거 다 해서, 뒤에 묶으려고요. 네,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를 하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분감을 좀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분무기를 항상 가져다 놓고요. 2호, 머리가 기니까 2호 롤을 쓰시고요. 10회고요. 롤 고장나지 않게. 롤 좀 좀 바꿔서 쓰고 좀. 제가 평생 쓰지 말고 좀. 한 6개월 쓰면 좀 버려야죠. 아주 그냥 머리카락이 그냥 떡을 막 져가고 기름이 막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거 저기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에서 차단, 자에서 저기서 이렇게 소독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미용사 이제 위생 관리에서 옵니다. 우리 좀 저기 좀 합시다. 자, 수분감을 좀 이용해서요, 뿌리 쪽에 약간의 수분을 잡으실 수 있으시면 뿌리 쪽 90도 살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뒷머리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업스타일 항상 뿌리 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15cm 정도 살리면 나오셔야 돼요. 제발 좀 나오세요. 끝까지 가지지 말고. 여기 열 들어갔는데 끝까지 가지고 가면 여기 벌써 어때요? 땡기니까. 여기 살려놨다. 막 다 가라앉는 거잖아. 그쵸? 내가 죽이고 왠 죽었냐고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술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통수 뭐 두 개 정도 나눠서 90도 들어가실 수 있으시면 우리 쪽 안전히 잡아주시고, 뿌리야 뿌리야 15cm 넘어가지 않게 뿌리를 살리시면 짧게. 너무 많이 블로우를 많이 하지 마. 너무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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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그래서 뿌리가 틀 수 있게끔 그 각도에서 기다려주고 나오실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만 봉 이렇게 띄워보세요. 제발 여기만. 그리고 시술을 하실 때 우리 모델 여기가 확 콕 들어갔네. 네. 어렸을 때 떨어졌나봐요. 부상이 어렸을 때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부상쪽 짧게 짧게 여주고 흔들리기로 나올 수 있게끔 보슬거리게 나오시는 거, 꼬리 쪽 라인 잡아주는 거예요. 한 포인트만 더. 뒤통수니까 뭐 많이는 아니야. 그리고 많이 납작해. 짧게 가자고요. 제발 좀 짧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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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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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딱 살리고 싶은 부분만 살릴 수 있게끔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스타일 하실 때 어려운 거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술을 하시다 보니까 평상시에, 특히나 헤어 디자이너들 평상시에 하시다 보니까 짧게 짧게 끊어서 업스타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세월에 내월에 막 그냥 다 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달라. 업스타일 하려고 하면 딱 시술을 할 때 뿌리 드라이도 어디만큼만, 펄도 어디만큼만 구획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뿌리 정리하셨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크게 떠요. 파팅을 그게 떠주실 거예요. 그래서 뿌리 백홈인 좀 넣을게요. 파팅이 넓어지면 백홈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머리 모준 도 없이 손가락 사이즈가 요만하니까 이렇게 몰아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나눠주셔도 되는데 나누면 약간의 이렇게 갈라짐이 생겨서 머리가 자꾸 지네들끼리 맞게 떠나잖아요. 보시기 싫어.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주시기 위해서 백홈밍을 가운데. 자, 꼬리 밑에 백홈밍을 하셨을 땐 두피랑 다 해야죠. 아름답게 백홈만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몸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뿌리 쪽 안착 안되고 얘네들 모이는 무게감 때문에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장식 같은 거 하셨을 때
있을 때요. 뿌리는 볼륨이 하나도 없고 장식해야 되는데 머리 엉켜갖고 난리 나고 이런 분들은 빼코미 눈빛도 안 들어가고 하염없이 위로 올라가신다고 해요. 올려서 넣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두피 쪽에 안착하시는 정도로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파팅선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왼쪽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0cm 정도 가운데 중앙선에가 남아 빼코미 하나 했고요. 뒷선도 마찬가지로 저기까지 갈게요. 빼코미 아이고 머리야 하고 뒤 두 잡는 데 있잖아요. 목선 근처에 가운데 중심에 백코밍 뿌리 2cm 정도 높이 채우고 다시 오른쪽에 높이 채우고 백콤에 대해서 강의 알아들으면 이 백콤 하나 넣는 거 2시간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작년에 테크닉 세미나 오셨던 분 계세요? 네네네 그렇게 백콤 자체로 이제 갔다가 이제 들이 박아서 빗질한다가 아니라 그 거꾸로 빗질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셔서 빼콤이 잘 안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뿌리 쪽이요? 중요한 건 뿌리를 좀 채워주는 채워서 파팅 모으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걸리적거리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잡아주시면 백포인트 뒤통수 하나만 더 연결해서 들어갈게요. 밑에 쪽에는 볼륨이랑 상관없으니까 거꾸로 넣으실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좁아지게 이렇게 두상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좁아지게 가지고 오셔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에 머리 쓰실 수 있게 넓게 펼쳐 넓게 이렇게 하면은 백폼을 펼쳐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백폼을 풀어버린다는 아니야. 모션은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풀고 있으면 안 돼. 막 자꾸 땡겨갖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넓게 넓게 펼쳐주는 거예요. 엉키지 말고. 많이 엉키잖아요. 폼은 엉키면 끝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이 모양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왼쪽 오른쪽 파팅 가운데 중앙에서 나눠서 최대한 크게 쓰시는 걸로 뿌리 쪽을 안착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정리를 하셔서 가운데 중앙에 백홈 넣는 거를 살짝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네이프가 나오죠? 여기 네이프. 네. 제가 머리를 묶을 거거든요? 그냥 묶을 거예요. 제가 싱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백코밍을 넣으셨으면 머리를 가운데 중앙에 묶었을 때 동그랗게 싱이 들어가면 고정되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요. 백콤 여기 넣었죠. 이거는 볼륨 때문에 백콤을 넣은 거거든요. 뒤통수 볼륨 때문에. 여기 네이프에 백콤을 넣는 거는 싱을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이렇게 고정 잘 돼요. 근데 싱 만들면 싱 고정 되나요? 다 흘러내리지 않나요? 고정이 정말 안 돼요. 무거워가지고 싱 자체가. 네이프 아까 아이롱 넣었듯이요. 사이드 쪽에 사선 파팅 가지고 가시고요. 네이프는 절대로 들지 않는다. 아래로 내려서 점점 사선 바뀌어 쪽으로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지고 내려오셔서 백코밍을 안에다 채워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 보이라고 이렇게 넣고 있는 이게 꼬리듯이잖아요. 이게 하나 꽉 찔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거꾸로 넣는 편이기는 한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술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하나 그 다음 둘 사이드 네이프 쪽을 채워주세요. 그냥 빗질해서 묶을 거예요. 자, 묶었을 때 이 빼콤이 빠져나가면 도로 암이 타버리죠? 그래서 뿌리 쪽으로 꺾꺾꺾 채워 넣으시고요. 머리를 묶더라도 소실되지 않게끔 잘 정리해서 가져오시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네이프 헤어라인선 가지고 오셔서 발가 안쪽으로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넣으실 수 있게 안 보여요 사실은 지금 꼬리듯이 두피를 꽝꽝꽝 때리게 꽝꽝꽝 때리게 그래서 네이프를 채워줍시다. 머리를 묶기 전에 가지보세요. 바깥쪽에서 사선 방향이야 뿌리 쪽 안쪽으로요. 모발을 넣지 마세요. 두피 쪽으로 꽝꽝꽝 집어넣으셔서요. 전체적으로 토대를 잡아주신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잡히는 모발들을 빼꼼히 처리를 해서 이 안쪽에 있는 모발선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오셔서 묶을 거예요. 깨끗하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을 때는 네이프선 라인에서요. 한 3에서 5cm 정도 너무 아래 꼭지에다 묶지 말고 씬 잡을 거니까 이렇게 살짝 들게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오시면
보슬보슬보슬 빼꼼하셨을 때는 이 모발이 빗질이 되는 순간 계속 빠져나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돈모로 빗질을 하는 거고, 돈모는 이렇게 모 자체가 굉장히 골고루 골고루 정리가 되겠죠. 정리해보시고 가지고 오셔서 겨울 정리 깨끗하게 하시면 5cm 정도 살짝 위쪽으로 손목을 잡아주시고, 제가 백홈 넣고 묶으니까 되게 머리가 벙벙하게 떠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포니테일로 자연스럽게 묶어줄 때 봉하게 묶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안쪽에 백홈링을 다 채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시술이 되는 거를 이제 사진상으로 우리가 화면상으로 확인하셨을 때 어떤 작업이 들어갔는지를 조금 상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셔야 돼요. 남이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남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나도 많이 보시고, 그거를 조금 연습 삼아 써먹으셨을 때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되십니다. 유일하게 헤어를 하는 그 중에 헤어의 어떤 종류, 펌도 있고 염색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답이 없는 게 업스타일이죠. 답이 없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단지 그게 예쁘냐 안 예쁘냐를 디자이너의 어떤 저기로 결정할 뿐이죠. 답이 없어요. 뭐가 답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단지 이런 스타일링이 좋아서, 이제 여기도 제가 만드는 스타일링이 좋아서 여기 와서 보시는 것 뿐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스타일링이 더 좋으시면 거기도 가셔서 보셔야 돼요.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베테랑이 돼서 그런지 나오는 작품만 보면 알 것 같아요. 작품만 이제 한 두 장, 두세 장 정도만 사진이 있으면, 네, 한 두 시간 정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요. 어저께도 이제 오늘 세미나 이거 준비하느라고 마네킹, 저 마네킹 갖고 되게 많이 연습하거든요. 제가 마네킹 만드니까 언제부터 마네킹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로 만들어요? 그죠? 모델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뭔가 생각이 나면 마네킹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다가 막 정신이 나와가지고 아들이 집에 왔는지 오지는지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막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집중해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줄은요, 헐겁게 묶지 마시고 최대한 당겨서, 이 많은 모발을 한 번에 묶고 있어요. 그래서 당겨서 당겨서 묶어주시는 걸로 쓰시면 되시겠고요. 까만 고무줄 염색했으니까요, 너무 노랗게 보이지 않게끔. 그 다음에 꽉 묶으시면 손님한테 뭘 시키냐면 안녕하세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고무줄 어떻게 해준대요? 살짝 살짝 빼주면 돼요. 그래서 끄덕끄덕 시켜주게. 얼굴이 안 움직여서 머리를 만들었는데 얼굴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대략 난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홈링을 주고 머리를 묶었어요. 여기 묶어주는 토대에서 백홈을 넣었죠. 넣어주는 백홈링 여기 드라이하고 콕 넣었으니까 눈가락 사이사이에서 얘네들을 살짝살짝 빼주시는 거예요. 많이 빼지 마세요. 여기는 기본 베이스, 지금 이 모델은요, 여기가 완전 도착해요. 그래서 거기를 살짝 띄워주는 베이스로 떠주는 거고요. 우리 동양인들은 여기에 붓가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묶고, 얘를 완전히 잡아낸 상태에서 뿌리를 정리를 해야 그나마 가만히 있어요. 외국인들은 어때요? 칠핀 몇 개 따다다다다 꽂아내고 툭툭툭 빼니까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양인들 뭐라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 만나면. 아, 중국에 들어오지 말란데 머리가 안 만들어져요. 네. 버진헤어라 그러죠. 염색 한 번도 안 하죠. 파마 한 번도 안 하죠. 태어난 그 상태로 머리 이만해 갖고 와요. 보통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머리가 안 맞죠. 그래서 막 끝까지는 너도 다 풀려나가요. 네. 진짜 심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펌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약간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데 걔네들 머리는 늘어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이 딱히예요. 걔네들은 또 오히려 이렇게 풍성하게 했다가 짱짱짱 좀 해갖고 경험을 이렇게 이만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기를 나라의 그 저기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예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띄워놓는 거예요. 이거를 더 띄우냐 덜 띄우냐, 네, 만들면서 확인하시면서, 대칭이니까 업스타일은 한 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롤을요 한 2호 정도 되는 거를 두 개 정도, 네, 들어주세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중앙 왼쪽 오른쪽에 얘네들은 뿌리 완전히 120도 다 잡을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할게요. 잡아줄래? 드라이라서? 네. 혼자 못하겠어요. 자, 두 개 남았고요. 뿌리 또 완전히 올릴 건데요. 뿌리를 아까처럼 잡으시고요. 많이 살릴 거예요. 좀 많이 살릴 거예요. 15cm 정도. 두 바퀴 정도 말릴 수 있게 그쪽 올라가셔서요. 동글동글 마세요. 끝머리 말지 마시고요. 뿌리만 마세요. 뿌리만 말아요. 어떻게 되나요? 뒷머리 마시면 안 풀려요.